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문 계획 있으신가요?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조문 계획 있으신가요?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전두환 대통령이 5.18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. 후보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, 뭐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 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정부가 또 유족의 뜻과 국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겠습니까?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건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우리 김 박사님께서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혹시 만나실 계획 있으십니까? 뭐 좀 생각할 그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으니까. 네. 그럼 그 하루 이틀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내일이잖아요, 사실상. 그때까지 연락이 만약에 안 오면은 또 한 번 어떻게 연락을 취하실 계획? 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거 해주세요. 네. 김종인 전 위원장 없는 선대위도 카드로 하나 갖고 계시나요? 그것도 다 가정적인 질문 아니에요. 예.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? 아니 생각을 해보신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네.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. 네.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 저보고 논평을 하라고? 아니 뭐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십시오.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? 네.